어떠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왕으로 알려진 조용필 씨는 2013년 그의 나이 63세에 10년의 침묵을 깨고 헬로라는 타이틀로 19집 앨범과 함께 컴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19집의 바운스라는 곡은 조용필 가수가 TV 가요 프로에 출연하지 않고도 1위를 했습니다. 그 뒤로 싸이, 크레용팝, 엑소, 아이유 등 인기 싱어송라이터를 모두 제치고 최고의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조용필 가수는 19집 앨범을 발표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인의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정도 연습을 합니다. 쉬면 못합니다.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낚시꾼 3년이면 물기를 훤히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3년만 낚시하면 물속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고기 반 물반인지 훤히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어디 낚시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분야든 진중함을 갖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